안녕하세요, 베이시스트 김덕현입니다. 오늘은 발라드에 대해서 연주를 해볼 건데요. 기본적으로 일단 드럼을 미디로 찍었고요. 건반은 편곡하는 사람이 좀 연주 코드 보이싱을 만져줘서 같이 연주를 해보게 됐습니다. 첫 번째 연주한 거는 기본적인 거에 충실했고요. 이번에 연주해볼 때는 조금 더 노트 수를 많이 넣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베이스 같은 경우에 발라드 연주할 때 음길이를 계속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포지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도 음색이 많이 결정되고 그거를 어떻게 잘 곡에 맞게끔 연주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발라드 베이스를 잘 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저도 발라드를 좋아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잘 연주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연주를 해볼 테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포지션을 B플랫을 4번 줄로 쳤는데 3번 줄로 가보고 전에 연주한 거랑 좀 다르게 포지션을 잡아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처음 시작점을 아예 고음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좀 더 노트 수를 많이 넣고 평범하게 평이하다가 그 발라드의 특성상 로우비 음역대를 좀 넣어봤는데 약간 난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연주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로는 연주할 거는 고음부에서 조금 더 오버를 해보겠습니다. 오버를 한다니까 크랙션이 열리네요. 예, 좀 더 이렇게 난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 있고 멜로디 라인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셔서 곡에 맞는 연주를 발라드 연주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발라드 연주할 때 이 모든 연주자들이 다 비슷하지만 4도, 5도, 8도 이런 진행을 많이 씁니다. 최대한 이어서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걸 더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스무스한 것 같은데 최대한 음을 연결해 주는 게 발라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연주를 할 때 이거 너무 쉬우니까 리듬 그냥 딴딴딴 치는 게 너무 쉬우니까 노래랑 맞춰서 연주할 때 그런 발라드의 그 감성적인 부분을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쉽지만 안정적으로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는 좀 더 날리는, 오버하는 베이스를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발라드를 세 가지 패턴으로 연주했는데요. 마지막에 그렇게 연주하면 뭐 실수도 많거니와 일단 다른 연주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베이스 연주자는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뭐든지 연주는 다른 악기와 앙상블을 생각하시면서 노래도 있고 드럼도 있고 또 키보드도 있고 기타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맞춰서 안정적으로 연주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연주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교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재밌게 한번 연주를 연습을 해본다면 뭐 포지션을 바꿔서 연주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본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연주 그리고 또 좀 더 멋있는 베이스 연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